제가 좀 방문을 해야 되냐 약간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아, 제가 음식을 좀잘 먹거든요. 아, 예. 좀 환자들에게 널리 좀 알려주시면 그러게요. 네. 고맙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첫 번째 유형, 식사를 하지 않아요. 네. 어떻게 부르죠? 식사를 잘 하지 않는 질환으로 많은 분들이 아마 거식증을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네. 거식증은 저희 의학 용어로는 신경성 식욕 부진증이라고 부르는 질환입니다. 심각도를 체질량 지수, 저희가 BMI라고 부르는 이거에 따라서 나누는데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누어 주면 되는데요. 예를 한번 보시면 몸무게 54kg에 신장이 160cm일 경우 54를 1.6의 제곱으로 나누어 주면 됩니다. 네. 그러면 핸드폰을 해봐야지. 예, 계산하면 21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래프랑 비교를 해서 18.5와 23 사이에 있기 때문에 네. 정상이라고 판단하시면 되고, 거식증 부분은 저 BMI가 18.5를 밑으로 하는 저체중 환자에 대한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교수님 근데 봤을 때 조금 마른 체형이신 것 같은데 혹시 저는 키가 175에 64kg입니다. 뭐, 아 계산해보면 네 저도 21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어 정상 범위에 들어가시네요. 네, 좀 찌셔도 될것 같아요. 예. 예, 열심히 노력해보겠습니다. 네 신경성 식욕 부진증은 10년 내 사망률이 약 5에서 10%에 이를 정도로 아주 심각한 질환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질환 중에 가장 치사율이 높은 질환이고요. 우울증이 많이 동반되고 죽는 사람들 대부분은 심장 질환 때문에 죽게 됩니다. 심장이 멎어서 죽는데 다섯 명의 한 명꼴로는 자살까지도 이어지게 되는 심각한 질환입니다. 식욕은 있지만 체중 증가가 무섭기 때문에 식사를 못하거나 또는 토하는 등의 제거 행동을 보이는 그런 질환이고요. 이분들 머릿속에는 날씬하다, 말랐다, 요게 곧 아름다움과 직결되기 때문에 생각이 왜곡돼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게 치료를 상당히 어렵게 합니다. 어머나 세상에 진짜. 아니 그 먹는 즐거움이 얼마나 큰데 먹는 거 자체가 사실 공포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먹는 즐거움까지 알려주는 게 저희 궁극적인 치료의 목표이긴 한데 참 어렵습니다. 제가 좀 방문을 해야 되냐 약간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아 제가 음식을 좀잘 먹거든요. 예. 좀 환자들에게 널리 좀 알려주시면 그러게요. 네. 고맙겠습니다.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대부분 거식증 환자들은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안정병동이라고 부르는 밖에 나가지 못하는 대신에 거기서는 24시간 관찰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먹는지 혹시나 토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24시간 붙어서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입원시켜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실례지만 교수님은 몇 킬로대 환자까지 좀 봐보셨나요? 가장 체중이 적었던 환자는 25킬로로 입원을 했었고요. 키가 혹시? 키는 160cm였습니다. 와. 겨우 걸어 다니고 뛰지도 못하고 계단 올라가는 걸 상상도 못하는 뭐 그런 정도로 이제 입원을 했었는데, 그래서 25kg로 입원을 하면 체중 회복까지 시간이 좀 어마어마하게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좀 오랜 기간 입원을 예. 해 계셔야 했다. 장기적 치료가 좀 필요하겠네요, 진짜. 맞습니다. 예. 프로하나라는 용어가 아마 작년 정도부터 좀 유행하기 시작한 것 같은데요. 네. 프로라는 뜻은 찬성한다는 뜻이고요. 예. 지지한다, 찬성한다. 아나는 지금 앞에서 보신 거식증, 아노렉시아를 지칭합니다. 인터넷에는 뼈말라, 개말라, 뭐 이런 걸로 프로아나를 정의하기도 하더라고요. 엄마야. 하루에 400kcal 미만으로만 먹으면서 같이 말라갈 사람을 구합니다. 뭐 네. 이런 것들을 SNS에 올리면서 스스로 또는 같이 거식증을 찬성하고 같이 해나가려는 잘못된 방식으로 외로움을 해결하려는 것 같아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SNS에 이런 거 올리는 걸 금지하기도 하거든요. 그래도 좀 뭔가 대책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